파도파도 끝없이 나오는 문재인의 북송 관련 의혹들, 또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3월 8일에 북한 군인 6명과 사복차림의 1명이 탑승한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서 내려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합동신문도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날인 3월 8일 오전 9시에 북한 선박 한 척이 서해 백령도 인근 NLL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 49분에는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했고 우리 해군 고속정이 40mm 함포 세 발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11시 10분에 북한의 월선 선박에 관한 대북 통지를 하였고 11시 42분에 월선 선박은 백령도 용기포항으로 예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와 안보지원실령부의 조사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허술한 수사와 속전속결로 덮어버리는 문재인 정권의 특기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과 국정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합동신문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초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신문이 추진됐지만 국방부 대북정책과에서 백령도를 관할하는 해병대에 바로 송환하라고 지시를 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백령도 현장에서 군이 주도하는 약식 조사만 이뤄졌다고 합니다. 유엔군 사령부 역시 당시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지만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북송 사건이 여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통령 선거 전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리고 다음날 3월 9일 오후 2시에 서해 NLL 인근에서 북한 측의 선박과 함께 7명의 주민은 북측에 송환되었다고 합니다. 월선한 북한 선박에는 군복 차림의 6명과 사복 차림 1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철저히 재조사를 하고 진실규명을 해서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그렇게 많은 대통령 기록물을 최장 30년 동안 꽁꽁 봉인해버렸는지, 그리고 왜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 1급 간부 전원을 교체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파도파도 끝없이 터져나오는 문재인의 지난 5년의 악행들, 그 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국민을 속이고 덮으려 했을까요? 과연 이것뿐일까요? 그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또 만천하에 드러나버렸습니다. 고사성어인 장두노미는 머리는 숨겨도 꼬리는 숨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의미인데요. 법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이제 또 어떤 문재인의 쇼가 드러날지 매일매일 기다려지는데요.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억하셔서 다시는 그들의 선동 조작에 휩쓸려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들, 다시는 믿지 않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습니다.